이번에는 보관 위에 있는 대공 산성을 다녀왔어요. 겉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더웠었는데 막상 산에 올라가니까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행복했었어요. 올라가는 길에는 낙엽도 많았고 간간이 눈도 쌓여있었어요. 먼저 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궁금하기도 했지요. 이렇게 어느 산 한 부분은 정말 가을이고 또 걷다 보면 어느 곳은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눈밭이기도 해서 볼거리가 정말 많은 산이었어요. 눈이 녹아서 나뭇가지에 있는 눈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또 빗소리도 나고 톡톡 떨어져서 눈밭에 흔적을 남기는 거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았어요. 소나무가 정말 많았고요. 빛도 좋았어요. 이렇게 계단도 많았고요. 올라가면서 새소리도 들으면서 힘들지 않게 올라갔어요. 그런데 나중에 내려와오고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길이 더 가파르더라고요. 여기까지는 이렇게 낙엽이 많잖아요. 그런데 인도로 들어가면서 눈 간간에 쌓인 눈이 멀지도 않고 밟고 지나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만큼 많이 쌓여 있었어요. 우리 센터의 이름은 보현쌤이었는데 눈이 쌓인 겨울산을 걸으면서 동영상을 찍는 게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이날은 아이젠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아이젠을 하고서 또 찍는 날은 더 발걸음이 무겁기 때문에 동영상이 흔들리는 일이 더 많았어요. 하지만 사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산행의 즐거움을 동영상이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와, 진짜 눈 많이 났다. 눈이 쌓였어.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. 여기부터가 인도예요. 인도는 임시 도로인데요. 여기에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보람을 이뤘고 또 지나간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주어서 좀 수월하게 갔어요. 이렇게 보면 눈이 많이 안 쌓인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스틱의 끝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.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아쉬운 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동영상이 찍어주지 못한다는 거. 제가 자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느라 걸음이 늦어지자 산악 파트너가 빨리 오라고 소리도 쳤지요. 대공산성을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저희는 인도에 쌓인 눈을 더 걷기로 했어요. 이렇게 나뭇잎도 많아요.
바람이 없는 날이라서 춥지는 않았어요. 눈 속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논밭과 나무들이 경계가 된다는 게 참, 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하고 누군가가 내 앞으로 걸어갔던 길이 만들어져 있고,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고, 또 겨울산의 그 나무들의 스산함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겨울산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제 이니셜도 써보았어요. 눈으로 보면은 정말 더 멋진 풍경들인데, 사진으로 그래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또 조금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네요. 손에 올려봤구나. 이만큼이나 눈이 쌓여 있었어요. 발이 발목 넘어서 푹 들어갈 정도로 쌓여 있었고, 이 논밭에서 썰매를 타면 정말 즐겁겠다는 생각도 했어요. 이렇게 나뭇잎과 눈이 공존하는 산이었어요. 이 대공산성에서는요, 한쪽에는 소나무를 심고, 또 한쪽에는 침력수림을 많이 심고, 아마 나무들을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. 정말 이렇게 힘들게 갈수 있는 눈밭이 인도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내년 눈 쌓인 인도를 또 걸어보고 싶어졌어요. 정말 눈 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 많았거든요. 근데 겨울산은 늘 사계절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겨울산뿐만 아니라 산에는요. 그래서 동남의 위험도 있을 것인데, 날씨가 좋아서 제가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진 않았지만, 다행히 뚜뚜뚜뚜 사고 없이 정말 이리저리가 나요.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. 걸으면서요, 제가 등산을 한다는 건, 또 산을 간다는 거는, 살아가는 인생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요. 이렇게 나뭇잎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도, 또 저렇게도 남아 있는구나.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정말 풍경 예쁘지요? 이렇게
눈꼬랑을 이루기도 하고요. 나뭇가지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, 앞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기도 하고, 또 굴곡이 짓는 나의 그림자를 보기도 하고, 그러면서 즐거운 산행을 마쳤어요. 여기 산림 유전자 원 보호 구역이라서 한쪽은 소나무를 많이 심고 또 한쪽에서는 침력수를 많이 심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래된 나무도 정말 많아요. 아, 내려가는 길이에요. 알겠어. 인도가 끝나서 내려가는 길은 조금 미끄럽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걸었어요. 이쯤에 갈 때쯤 우리가 배가 고픈 상황이라서 주변에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다가 좋은 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. 그쵸. 이쪽에는 도토리나 그런 나무도, 도토리 나무과라고 해야 되나요? 그 나무들 많이 심었고, 이쪽에는 모두 다 소나무예요. 이렇게 경계가 확실하게 나뉘어 있어서 나무 유전자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. 이 소나무 정말 오래된 소나무죠. 자, 여기에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었어요. 보온병에 따뜻한 물, 뜨거운 물을 가지고 가서 컵라면 2개 작은 거 충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. 몸도 녹이고 배도 채우고 또 바위에 있는 이끼들도 보고 내려가는 길에 이런 것도 보았어요. 돌무덤이라고 하긴 하는데 소원탑이라고도 그리고 바위를 쪼개버리는 나무가 이게 좀 간간이 많이 있더라고요. 나무가 자라면서 바위를 쪼갠 건지, 바위가 쪼개져 있어서 속에서 나무가 자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내려가는 길인데도 신기하지 않아요? 돌을 쪼개고 나온 나무라. 참 소나무는 강한 것 같아요. 좋은 자리를 마련했어요.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가는 길에 간식도 먹고 옆으로 이렇게 임도가 나 있거든요.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던 길이 더 가팔랐다는 걸 알았어요. 이끼가
인기가 많은 바위가 많은 곳은 산이 건강하다고 하더라고.